지독한 공기. 막방 하나만 갈까요, 여러분들? 남은 거라곤 자존심 뿐인 새끼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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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오늘 약발방 야무졌다. 드라마 한편 반호 키우 키우. 진짜 이 대화에 이 대화는 사실 사랑이 키워드였던 것 같아. 어. 오늘 12시에 여러분들 바로 또 저기 그 시골 방송 있습니다. 예. 저는 한 5시간 자고 바로 해야 되겠네요. 예. 하기 빨렸네요. 아는 거 아니지? 나 너무 상처 줄 말했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코트님 같아. 아, 네,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어, 진짜요? 예예예. 예, 예. 어, 야, 근데 사랑해요. 진짜 맞다. 안녕하세요, 코트님.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방송 원래 이렇게 새벽 시간에 그걸 하세요? 네, 오늘 좀 게스트 방송했다가 조금 약간 시간이 비어가지고 약발방하면서 제 또 화려한 언변과. 토크온에서 제 주름 잡는 저희 카리스마를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네, 그 코트님 준비 오실까봐 준비해놨거든요. 싱싱한 년들. 아, 진짜요? 네. 근데 여성을 이렇게 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충분히 정서적인 저희는 충분히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 상태라서 예.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들아 인사해야지. 코트님 오셨는데 인사해야지 애들아. 안녕하세요. 이블리님, 뽀잉님, 두 분 아예 대화를 안 하시는데요? 어, 왜 안 하시지? 애들도 그런 걸 알죠. 개 돼지는 안 만난다는 걸. 아, 알겠습니다. 개 돼지라 뺀치 맞았네요. 코트님. 네네네, 말씀하세요. 성지 합창단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재밌더라고요. 어, 근데 그 코트님 채널을 진짜 많이 봤었는데 제가 토큰 3일 했는데 코트님을 만나네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요. 근데 뽀잉님이랑 이블리님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 안 하시고 계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때문에 괜히 저 두 분이 아예 대답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나가보겠습니다. 예. 아, 아니 근데 이분들 진짜 목소리도 좋고 성격도 아, 네, 제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말씀을 왜 안 하시지?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까 제 방송에 본인의 목소리가 송출되는 게 좀 이제 그게 좀 거부감 있으셨나 봐요. 아, 뽀잉님. 뽀잉님은 사실 뽀잉님. 아, 제발 말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방의 자랑 뽀잉님. 아, 뽀잉님. 귀엽다. 아씨. 소라게 굴 들어가는 것 마냥 숨어버렸네. 아니 뽀잉님 저희 방 했을 때 막 꼬추꼬추 하시더니 왜. 뭔 소리야? 어? 뽀잉님. 아씨 말 안 하시네. 한 마리도 안. 방이 싫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방의 방제 주체가 방장님 맞으세요? 아, 네, 맞아요. 몇 살이신데요? 26이요. 26. 26년 동안 여자랑 아무런 시그널이 없었나요? 네네. 본인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이제 못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볼 생각은 안 했나요? 했는데 이제 좀 힘들었죠. 본인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장점을 생각합니다. 네. 장점이 없다. 네네. 방에 혹시 여성분 계실까요? 있나요? 저 아까 대화할 땐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도도님? 네? 아니 슈퍼 왕거미님? 네? 가즈아님? 네, 씨. 아, 방에 여성분이 아예 안 계신데요? 아, 어, 네네. 님 따라온 사람 말고는 다 없었어요. 네. 아, 그럼 결국은 이 방에 여성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네요? 아, 네네. 네.
막방 하나만. 안녕하세요. 요즘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좀 무섭나요? 고등학교 네? 3학년 뭐 어떤 부분에서 무서울까요? 아, 님한테 안 어? 어? 아, 저도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까요? 아예 괜찮습니다. 아예 안 된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요? 저 내라고 하신 분이요. 내가 누군데? 머리 덜 말링 님. 말링 님 참 내려가세요. 머리 덜 말링 님을 왜 내려요? 누구요 그러면? 그 머리 덜 말링 님한테 말씀하셨던 분이요. 어떤 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덜 착한 사람님이네요. 저분이 지금 이렇게 좀 부정 호르몬이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 많이 무섭냐고 하시는데 착한 네. 사람님 거울 보면 제일 무서울 듯. 아니 네, 저기 머리 덜 말링 님. 네. 본인은 본인 외모 절대 안 까면서 왜 남의 외모를 지적하세요? 아, 무서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 예, 아니 저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 이름조차도, 본인 나이나 사는 지역조차도 못 밝히시는 겁쟁이가. 코트님. 진절머리 나. 나도 진절머리 나요, 당신이. 코트님. 네네 말씀하세요. 혹시 방송 중이세요? 네네네. 아 예. 재밌게 놀다 가세요.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희띠님 한창 열어주세요. 영희띠님 웃음소리가 약간 이렇게 웃으세요. 무슨 방송을 하는지 못했습니다. 아 그 방송이요? 아 방장님 네. 방관리는 안 되는 부분인가요? 아 방관리 해드리죠. 네. 아 더말링님 마지막 기회 한 번만 드리죠. 그래도 여성인데. 아 여성 한 번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영희띠님 영희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자신을 먼저 소개하지 않나요? 아 제 나이는 27입니다. 인천 살고 있고요. 거기서 빼기 욕하시면 돼요. 아 21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덤말링님은 몇 살이세요? 예? 몇 살이세요? 저는 개맛살 30맛살입니다. 알겠습니다. 에 코트님 저분은 좀 내릴게요. 예. 방장님 좀 견디시기 힘드셨나봐요. 아 당연하죠. 제가 님 방송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아 저 친구가 누군지 아는군요. 당연하죠. 아 진짜요? 예 그 보통이라고 토크온에서 가장 깊이 해야 될 인물 1순위에 항상 예. 아 괴물같은 존재 아닌가요? 예 5년 그러니까요. 동안 항상 부호감 예. 1순위신 걸로 투표가 났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말이에요. 예, 절대. 아, 영광입니다. 예. 예 토크온에서 아. 절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의 표본이 바로 보똥님이죠. 아. 이게 뭐예요? 모르실 근데... 수 있어요, 영희띠님. 아, 그냥 근데... 한마디로 뭐라 해야 되지? 그, 좀, 종 자체를 이렇게 망치는 연못에 아. 들어온 더러운 아. 황소개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소개구리. 보무룩 보무룩 보똥님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무룩 사귀세요 그러면. 귀엽다. 오늘 결혼식 하세요 여기서. 저는 영희띠님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아 저는 별로예요. 바로 까여버렸지. 왜 별로일까요? 왜 별로겠니? 네가 꿀풍웅이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그 보똥님 그 말씀을 예. 전부 자꾸 함부로 하시는데 예 저는 정신적으로 온전합니다만 내 다음 꿀푸공 대가리 내 다음 양은냄비 대가리 덤말링님 예 네 덤말링 저랑 연애하실래요? 오 아무튼 입만 벌리면 네, 장님이 나와 네 내려가 있으세요. 와 별풍선 289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님이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 친구가 저를 많이 스토킹했었어요. 아 그마저 좀
예? 좀 하세요 좀 맨날 노래하는 코트는 맨날 징징댄다니까 노래하는 아니 괴롭히지 말고 좀 그만 좀 징징대 가시나야죠 저 말고 저분이요 너요 님이요 덧말리는 저 말고요 저분인데요 너요 아닌데요 그만 좀 징징대 좀 아이씨 아닌데요 내려가자 저는 보통이라는 네.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힙합 관련으로 뭔가 자꾸 본인을 그런 방에 자꾸 들어가면서 뭔가 랩방, 힙합, 뭐 사이퍼 뭐 이런 거 자꾸 관심 분야로 두시고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랩 좀 하는데 혹시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예, 아 네, 내려가셨어요 예. 어 왜요? 저 랩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올릴게요 예, 예. 일단 들어보고 별로 내리죠 예,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네, 잘 봤고요. 제가... 네. 알았어요. 이제 토큰에 제공했거든요. 그런 상황 바로 내려주세요. 영희띠, 영희띠, 요, 영희띠, 뱃속에 토큰이 한 번 하나. 아, 왜 코트님이 힘들어 하시는지 알겠네. 아, 좀 저한테 저 사람 새끼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영희띠님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어, 네. 오,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 공개 안 하겠습니다. 저의 사진이요? 네. 저의 사진을 보시겠다고요? 네네. 아 근데 코트님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저만 여... 저만 보는 거죠. 근데 영리님이 이거는 의사가. 그러니까 관련... 아니, 싫으면 안 돼 네. 되는 아 어쩔 수 없는 거죠. 여쭤본 근데 거니까. 근데 혼자서 보신다고 해도 제가 그걸 어떻게 믿고 보여드려요? 방송에서 공개하면은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렇게 위해가 되고 초상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개했다는 사실이 있으면 이제 그걸 갖다가 고소하시면 제가 네, 엄청난 합의금을 드려야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귀찮은지까지 해가면서 보여줘야 되는 이유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럴 수 있죠. 그럼 싫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아유 보여줘도 상관은 없는데 어? 아, 보여줘도 뭐... 상관이 없다고? 그럼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귀찮잖아요. 어떤 게요? 그럼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여드리죠? 여기 치면은 다 보잖아요. 저의 사진. 아니 저한테 쪽지로 보내시면 되죠. 아 제가 뚜껑 잘 안 해가지고. 아니 그냥 오른쪽 마우스 닉네임 클릭하신 다음에 그 복분만 하시면 돼요. 저 2년 만에 들어왔어요. 아 2년 만에 할지라도 그 쪽지 보낼 수 있는 쪽지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 아, 보내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오. 예, 오~ 한번 보겠습니다. 털털해. 궁금하다. 왜 쪽지 안 와요? 아, 저 아이디를 못 외우고 다녀가지고 아, 근데 이게 좀 너무 저열하다. 그냥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아이디를 몰라서요. 귀찮잖아요. 이러면서 아, 그렇게 하시는 거는 너무 사람을 농락하는 거죠. 어, 인정, 인정. 예. 제가 뭐 예의 안 갖추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잖아요, 영희띠님. 그럼요. 아, 진짜 근데 그런 걸 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전 영희띠님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치고 있는데 쉿. 뭐 결론적으로 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말링님 올려줘야겠다. 말링님 올려주세요. 올려. 사장님. 아, 니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 듣고. 전화 아이디만 드리면 되죠. 네네네네. 그러시는 거예요. 오, 영희띠님 아이디 왔다. 어, 가만히 있어, 당신은 좀. 예. 제가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비공개거든요. 당장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바로 빠야죠. 어? 왜 아무것도 없어요? 비공개 계정 아니에요? 아, 비공개라서요? 네. 와, 진짜 꼬였다, 사람. 와. 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주기 전에 많이 고민했었던 게 차라리 이, 여기 방장님한테 인스타 아이디를 드리고 궁금하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왜 나를 아니 그럼 싫으면 싫다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영희씨 네? 그 정도로 궁금해하지도 않은 거 같은데 우리 코트님 놀리세요 맞아요 놀리는 게 아니고 좀 재밌자고 하는 건데 왜 그런 이건 거... 재밌는 게 아니죠 사람의 아, 사람이 이제 불쾌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갖다가 방장님은 자꾸 이렇게 영희띠님한테 그 저기 팔이 안으로 굽으시는데 그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방장님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영희띠님이 방장님 안 만나줘요 제가 봤을 때 방장님은 전생에 물소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려가 있을게요 예 일단은 영희띠님 영희띠님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사람을 수상한 사람 만드네 콩이나 먹어라 부직부직 예 영희님 영희님 콩이나 먹어라 부직부직
비공개 잠깐 풀어주세요. 아니 근데 그런 거 요청하지 말죠. 그 애초에 그냥 사람 그 능욕하려고 자기한테 말 거는 사람들 아. 좀 이제 여왕벌 돼가는 그런 빌드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예예. 예, 예. 아니 영희님이 좀 자신이 없나? 아니면 살짝 이런 거에 취미를 들이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인데 영희띠님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장난기가 심하신 것 같아. 아니 그 장난기가 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장난은 좀 많은 편이긴 하죠. 그죠 그죠. 근데 그게 뭐 딱히 어떤 악의가 없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영희띠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근데 흑빛 남자 좋아하세요? 흑인 네, 남자 좋아해요. 재밌는 사람 좋아해요. 그럼 제가 혹시 한번 웃겨봐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 저는 흑인 남자 좋아하냐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네. 취향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 배 있죠 배. 아니요. 그 하지 마세요. 배에 늙은이 네 명이 타면 뭔지 아세요 혹시? 배에 늙은이 네 명이 타면요? 네네. 뭐죠? 그 배틀 넷이요. 어 방장님이 개 잘하시는데? 누구예요? 누구? 방금? 배틀넷. 네. 나중에 올려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살짝 웃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래서 토크는 괴물이도 참 많다니까. 아 방금. 자기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네 물소님. 이건 누구요? 네. 이대 소개. 좋아하는데. 머리 덜말리님. 야? 혹시 덜말리 팬이신가요? 아니요. 근데 왜 닉네임을 그렇게? 진짜로 머리 덜 말렸어요. 뭐야 저 사람? 이모티콘님. 달팽이님? 와우. 어 목소리가 뭐야? 소리가 이상한데? 야오 야오. 말리님 잠시만요. 나비님? 네네. 아. 한 명밖에 없네요. 아니, 달팽이 그 마이크가 너무 크신데? 아 진짜 말리는 진짜 정신 못 차리겠다 와. 뭐 빡이야? 아우 힘들다 힘들어. 아 방에 청취자들만 들어와 있고 방에 이제 어떤 그 좀 토크력이 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렇죠.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너무 히드로 잡으시니까 예, 방 안타까운 힘드네요. 다른 방에서 좀 노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방은 너무 진지하게 놀아가지고. 반장님 근데 괜찮아요. 반장님이 뒤지기 재미없는 것도 다 능력입니다. 아 너도 내려가세요 그냥. 아 진짜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발 왜 그래 진짜. 아 진짜 보뚱이 귀엽네. 귀여워 죽겠다. 출을 못해. 저 사람은 진짜 어? 맨날 코트니 방송 따라 다니면서. 아니 근데 귀엽지 않아요 저분? 뭐가 귀여워요? 얼굴도 못 봤는데. 아, 존나 귀여운데. 네. 아 근데 보뚱이 진짜 귀엽다. 말하는. 야. 야 보뚱이 수요층이 있네. 근데 영희띠님이 귀여워요. 보뚱님이 귀여워요. 님들은? 영희띠님 저랑 귀여운 대결해요. 어, 전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왜요? 전 귀엽고 싶지 않아요. 귀여워! 전 귀엽고 싶지 않아요. 귀여운데요. 그러니까 같이 섞이기 싫대요, 보뚱님. 예? 해석을 잘하세요. 끼끼빠빠 하세요. 예. 우리 샐러드 섞듯이 한번 섞어보자. 네, 내려가세요. 예, 섞었습니다. 방장님 약간 귀여운 사람 싫어하네. 아니요, 전 저런 사람 싫어합니다 그냥. 저는 근데 형님이 저런... 보이무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보이무사요. 보이무사요? 예, 보이무사. 왜요? 저는 보이네요 그냥 그게. 왜요? 제가 얘기해야 돼요? 알 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보뚱이님 목소리 듣고 안 귀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요. 저도요? 손님 채팅 소리 시끄러운데 좀 자제 좀 해주세요. 방장님 말리님 올려주세요. 방장님 오디오도 안 채우면서 방장님 저 보뚱님 자꾸 내리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본인 맞아, 맞아. 방장으로서 예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게요. 좀만 재미없어도 아, 네, 보뚱이님 다시 네네. 올리시는 아, 예. 이 방의 기호도는 사실 보뚱님 보다는 이제 저 보뚱님 그 다음에 뭐 영희띠님 순인데 영희띠님은 계속 올려놓고 이렇게 부둥부둥해주고 보뚱님을 이렇게 자꾸 상대적으로 깎아내리는 거는 방장님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커버 저신 쳐주고 영희띠님 나가주시면 안 돼요? 예, 네,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자기한테 말 거는 거 아니면 가만히만 계시니까 너무 수동적이어서. 아, 근데 영희님이 저는 영희띠님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영희띠님 근데 제 방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방장님 이게 좀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고의무사라고. 아, 근데 갑자기 맞잖아요. 맞죠? 오셔가지고, 팩트죠? 예. 네.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가 갑자기... 그게 아니에요. 예? 네? 맞구만. 아니, 코트님. 예. 혹시 보망이신가요? 보망. 아... 보뚱이, 보뚱이 실드를 왜 이렇게 갑자기. 아니, 그래도 보뚱이는 이 방에서 대화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기 저분은 한 말도 아... 안 하고 있잖아요. 영희띠님은. 기어도 기어도 뭐 알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왜? 아니 근데 전 준비를 해야 한다 생각을 왜 들은 거지? 방장님은 이거, 끊임없이 영희띠님을 이렇게 감싸고 도시네요. 예, 영희띠님 그렇게 저기 방장한테 보호받으니까 좋으세요? 코트님이래 나 보호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보호하는 거나 다름 없죠. 말 더듬지 마시고 방장님 제 말이 아, 틀린 네. 말입니까? 당신이 뭐 영희띠님을 감싸고 도니까 영희띠님이 자기한테 말 걸지 않는 이상 그 누구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태도 자체가 저러니까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알겠다. 반장님 영희띠님 좋아해요? 맞아요. 본지가 5분도 안 됐는데 방장님 얼굴 빨개졌다. 아니 본지 5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방장이 이렇게 자기 때문에 요거도 먹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영희띠님 죽으세요 그냥. 예? 영희띠님 근데 진짜 그, 죽으세요. 극혐하는 정말 성격 중에 하나야. 지 보호해주려고 이렇게 방장이 순환시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마디도 안 하면서 고고한 척. 이거 진짜 아니죠. 봐봐 소탈하는 사람 좀 시끄럽게 떠드는데 코끼리 소리 내고 있는데 안 내리고 있는 것도 방장이 당황 탔다는 거죠. 그쵸. 방장님, 용인님. 방장님을 존중해주고 방장님도 보호해주듯이 개새끼야. 소탈을 내리세요 방장님. 방관리 못하고 그냥 에휴 관통돼가지고 비용신 강타했다. 드디어 방관리를 하시네요. 예 진짜 더 해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보호한 만큼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서 본인을 아, 위해서 아니 왜 방장님한테 그러세요? 네. 저는 어쨌건 저를 보호해준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희띠님 가만히 있잖아요. 사람 뭐,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저분도 들어오신 줄 얼마 안 돼가지고 스윗하다 스윗해. 아니지 아니지 왜 아니죠? 이모티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호비를 내야죠. 제가 물가 오는 소리 들려줄게요. 뿌뿌뿌뿌. 아, 근데 귀엽다. 귀엽다. 아, 씨발. 진짜 아, 귀엽다. 아, 진짜 강퇴하고 싶다. 근데 방장님, 그 보뚱이님 나가시면은 오디오 어떻게 채우시려고요? 아, 상관없습니다. 원래 그저 영희띠님 닉네임만 보는 것만으로도 방장님 흐뭇해지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 너무 팩트라. 예, 네, 아, 제가 이방 영희띠님, 네? 그 쌍년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방장님이 어느 정도 어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어필합니까? 아니, 보답이 있어야죠. 이렇게 자꾸 쌍년처럼 행동하세요. 아니 영희띠님 보상을 좀 주세요. 보상을 줘 이 사람들아. 아니면 놔 주던가. 왜 자꾸 치마 포개서 노는 거를 자꾸 이렇게 즐기세요? 본인 무슨 여왕이세요? 아, 코트는 내 건데.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영희띠님 대답해 보세요. 왜요? 아니, 영희띠님 그 코트님한테 보뚱이님이 계속 보상을 주시잖아요. 님도 방장님한테 어느 정도 그렇죠.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희띠님을 위해서 이렇게 호소 이렇게 아니, 희생했잖아요. 저는 없습니다. 뭐 굳이 아, 뭐, 닥쳐 방장님 지금 영희띠님 지금 얘기 말 나오고 있잖아요. 오케이. 영희띠님 어, 예. 네. 대답해 보세요. 네.
와 아니, 진짜 천하의 개신형이다. 아니 아까는 인스타 그 비알 계정 알려줄 때는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던데. 와 천하의 개샹년이다. 어떻게 저러지 사람이? 영희님 애기 없대? 영희님 지금 즐기고 있다. 아 요거 하지 마시고요 다들. 와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럴까. 영희 띵예. 네? 아 안 나온다. 초롬 졸라 했는데. 까비. 사진 들어도 될까요? 영희님은 애교 없어요? 네. 그냥 저 새끼한테 대답, 대화 걸지 말죠. 저 영희띠 소리 꺼놓겠습니다. 네. 선언할게요. 근데 저는 켜놓을래요. 전 영희띠 소리 꺼놔야겠다. 네. 아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 마우스 야, 커서 야, 올려. 야. 전 마우스 커서 올려가지고 영희띠 아이디 지울게요. 내가 먼저 지울게요. 예, 예 지웁시다. 저런 사람은 사람 마음 가지고 지울게요. 노는 사람 지울게요. 내가 먼저 일발 따로 지울게요. 내가 먼저 지웠어요. 지울게요. 지웠어요. 내가 먼저 지웠거든요. 내가 먼저 지웠어요. 그래요. 저는 커서로 영희띠님 닉네임을 어루어 만지고 있어요. 동그랗게 돌리고 있나요? 대단한데. 시계 방향인가요? 시계 방향이래 진짜. 야야 이 쉽새끼들아. 네? 한 명 지금 다굴 이게 뭐야? 아. 야래 야래 씨 오가나이나. 그래 진짜. 야래 야래. 미워서 미칠 것 같아. 어? 보통 이렇게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다시 해봐요. 보통 시작.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아니 근데 저게 진짜 안 귀여울 수가 있나요? 안 귀여워요. 아, 잘하긴 한다. 어, 귀여워. 저는 싫어요. 저 인간. 오뚱님. 오뚱님. 런! 아, 뭐야? 나도 런! 미친 놈이네. 약발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런! 12시에 또 이제 그 BJ 세 분이 저희 또 청라궁을 방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잠을 5시간만 자고 바로 또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여러분들. 알겠죠? 여행 방송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꺼져. 이따가요 고생하셨습니다.